달러 인덱스입니다. 91.33.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연중 최저치를 계속 갱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현재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터닝 포인트가 나올 것인데 그에 따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거고요. 자, 이로와 같이 1.203 계속해서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엔달러 환율이 지난 주 말에는 107.8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엔고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현재 아시아 금융시장에서는 108.4로 환율이 올라왔습니다. 환율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엔화 가치가 약간 절하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도 오늘 일본 증시 급등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겠습니다. 자, 원 달러 환율입니다. 1127원에서 시작했던 것이 1131원으로 장중 원화 약세 쪽으로 약간 움직였습니다. 원의 환율은 1040원에서 1043원 중으로 역시 장중 원화 약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북한 리스크와 관련돼서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마인드와 좀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시각각 들려오는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러한 변동성을 보였다는 건데요. 북한 문제 여전히 상당히 엄중한 상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전과 같지는 않죠.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약간 신경 쓰이는 것은 위안화 환율입니다. 6.4997. 어느새 6.5 위안대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10일 거래일 연속 위안화가 절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1년 4개월 내 최저치. 위안화 환율 최저치라는 얘기는 위안화 가치가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은 중국 경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GDP 성장률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만은 실질적인 경제, 특히 수출에 상당히 지장을 줄 수가 있어서 아마 그 점을 의식했는지 현재 중국의 관계 당국에서 결국에는 그전 현재 외화 유출을 단속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규제 등을 오히려 해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환 20% 예치 같은 이러한 규제를 해제하면서 현재 나름대로 추가적인 절상을 좀 막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마도 위안화 환율의 절상 추이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 제동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 특히 환율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참조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2.809. 그 전날 대비 3.5 베이스 포인트만큼 금리가 올랐고요. 우리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3.5 베이스 포인트만큼 내려서 양국 간의 잔금을 국채 금리 간의 차이, 스프레드입니다. 그 스프레드가 한껏 벌어졌다가 다시 축소되는 그런 모습. 우리나라 국고채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의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 중에 하나죠. 국채 가격은 약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도 조금 안정을 취하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대신에 위험 자산을 약간 선호하는 쪽으로 좀 움직인 측면이 있고요. 자, 금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자산도 자산이지만 약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금값 고공행진 추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구리 가격은 좀 다르죠. 3.2%나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파운드당 3달러 이상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소 부담이 되는 모양을 좀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의식했는지 현재 국내 관련 종목인 풍산이나 고려한 같은 종목들이 약간 조정을 좀 받는 아마도 기술적인 조정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WTI 가격입니다. 47.78 전일 대비 3.3%나 급락을 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현재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하락 추세선 상당한 부분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허리케인 어마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 공급과 또 수요에 약간의 미스매칭이 발생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책 쪽만 국한해서 본다면
공급 과잉이 생겨서 유가가 하락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관련해서 우리나라 화학주들, 정제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죠. 오히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풀려나감에 따라서 오히려 철강주들보다도 더 활기찬 강세의 흐름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LG화학, 또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주요 석유화학 제품 중에 하나가 PVC, 건설 자재로 많이 쓰는 것이죠. PVC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3개월 동안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그만큼 탄탄하게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중국이 SOC 투자 확대를 특히 하반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태죠. 일대일로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볼 수가 있어 상대 추세적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PVC를 만들 때 나프타로 만드는 것이 아닌, 물론 나프타로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석탄을 기반으로 만드는 그 PVC가 많다는 것이죠. 최근에 석탄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철강과 더불어서 공급 개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공급 개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지금 영세 공급업체는 오히려 도태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석탄을 기반으로 한 PVC 생산이 급격히 위축되는 그런 상태라,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지금 나프타를 기반으로 한 현재 PVC가 그 기회를 잡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그게 해당이 됩니다.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업체가 LG화학이고, 두 번째가 한화케미칼입니다. 더군다나 LG화학은 3분기 실적 및 IT 소재 쪽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고, 2차 전지와 관련된 또한 가지 호재가 있는 상태죠. 겹 호재가 중첩이 되면서 LG화학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한화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사업, 가성소다 및 LDPE 등의 기존 주력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도 좋은 데다가 태양광도 좋거든요. 거기에다가 현재 PVC까지 중국에 또 기반을 두고 있죠. 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배경이 작용되고 있다는 것까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